벗어났습니다. 코너킥 짧게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비어있습니다. 크로스 찬스 낮게 오! 다시 한번 오! 들어갔습니다! 추천시 미트 분 안에 선취득점! 스코어 1-0 김민수가 만들어냅니다! 김민수 선수의 소름돋는 발리슛이네요! 와, 김민수 선수 오늘 한건 내줬습니다! 아, 사실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치고는 네. 정말 잠잠하게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네.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너킥 짧게 처리했고요. 아, 약속된 세트피스 플레이였습니다. 김정환의 크로스 막아냈지만 뒤쪽에서 기다렸던 김민수 선수의 이 발리 슈팅 아 환상적이었습니다. 발리슛 이전에 이렇게 풀어나갔던 움직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네. 김민수 선수에게 세컨 찬스가 왔던 겁니다. 여기서 왼발 정말 비어있는 각 딱 하나 있었는데 김민수 선수가 그곳을 잘 봤고요. 이렇게 김민수 선수의 선취득점으로 전반전 17분에 먼저 앞서나가는 춘천시민축구단 스코어 1-0입니다 뭐 거의 추석 선물 세트 한우 세트를 받는 것 네. 같은 아름다운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양창훈의 압박. 후방에서의 전개. 오른쪽 측면.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추천이에요. 네. 오! 들어갔습니다! 추가 골이에요! 추천 시민축구단의 추가 득점! 스코어 2-0! 교체 투입했던 노영훈의 득점입니다! 아, 이 골로 인해서 춘천 시민축구단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네. 두 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정적이 흘렀던 상황이었는데 이풍범 선수 오른쪽에서 아, 신성재 선수였고요. 아, 네. 이 왼쪽으로 계속해서 벌려주는 움직임이 있었고 네. 천천히 이렇게 빌드업이 이어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곧 네, 여기서의 기습적인 크로스였어요. 네, 크로스가 아 박스 안쪽에서 노형훈 선수의 헤더 득점이었습니다. 정말 기습적이었습니다. 아, 노형훈 선수가 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헤더 처리였는데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냈고요. 후반전에 노영훈 선수의 득점까지 오늘 홈팀 춘천시민축구단이 스코어 2-0 2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허창수 선수의 정말 좋은 시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번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노영훈 선수의 골입니다. 중앙에서 김기찬 밀어줬어요. 스루 패스 박스 안쪽! 오! 오! 자, 지금은 양창훈 선수가 크게 떨어졌는데 예! 반! 추가 시간에 3분이 지나갔고요. 양창훈의 페널티킥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비스를 올렸고요. 양창훈 갑니다. 양창훈 들어갔습니다. 아, 추가 시간에 만회 득점을 만들어내는 양주시민축구단 양창훈의 득점 스코어 2-1입니다 정말 대범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양주시민이 추격의 불씨를 아주 일말의 희망을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희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소개냈던 양창훈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아, 아 네. 자신감의 증표죠. 저렇게 가운데로 차내는 능력 양창훈 선수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내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봤던 양창훈 선수가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양주시민축구단이 한 점차 따라잡습니다. 아, 정말 춘천시민축구단 두 점차 리드 승리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오히려 춘천이 공을 가져왔어요.